2018년도 크리스마스 특집!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물건 3가지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Coming soon! 네, 본격 물건 방송 부동산 매물은 퉁이랑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편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주목하면 좋을 놓치기 아까운 물건 딱 세 가지 준비했으니까요.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경 산타와 영미 루돌프가 함께합니다. 네. 자, 영미 루돌프께서 이제 선물 보따리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올해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착하게 사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했으니까 잘 집중해 주시고요. 서울 전 지역 동서남북 재개발은 투미가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 선물 보따리 풀게요. 바로 이 서남권의 신흥 강자, 떠오르는 스타죠. 신림 뉴타운 물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 지분은 없습니다. 뚜껑 물건이고요. 이 건물은 8평입니다. 매매가 는 1억 8,500만 원이네요. 초기 투자금이 전세 살고 있기 때문에 1억 7,500만 원으로 굉장히 저렴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 재경 산타님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신림의 투자 포인트는 바로 현재 타이밍이다 라고 할 수 있으나 어떤 타이밍이라고 하면 지금 조합 설립이 조만간에 이제 될 거다 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조합 설립 동의율이 바로 75%를 넘겼습니다. 75%가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 75%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이 아주 큰 분수령 중 하나인데요. 조합 설립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리스크적인 면모가 엄청 달라지게 됩니다. 조합 설립이 일단 되고 나면 어떻게든 간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합 설립이 안 됐을 때는 사실 우리는 오래된 빌라 하나 산 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 설립 되면 이제 크게 올라가는데 무려 지금 조합 설립이 나는 순간 한 1억 정도는 우습게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림 1구역의 현재 상태가 75% 넘었는데 이제 앞으로 상반기 정도에 조합 설립이 난다고 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내는 순간 지금 투자 금액 지금 얼마죠? 이게 1억 7,500만 원. 맞습니다. 지금 1억 7,500이라는 것도 지금 아직 조합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가격인 거고요. 이 금액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 이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림 1구역 같은 경우는 동의율 75%가 넘겼다라는 소식이 이미 퍼져가지고 물건 구하기가 네. 정말 귀한 상황에서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핵심 포인트, 지금 신림 1구역은 조만간에 조합 설립 난다 이거고요. 지금 현재 조합 설립 안 났기 때문에 이 가격인 거지 조합 설립 나면 1억은 안진자에서 벌 수가 있다는 사실. 1억이요? 네. 내년 상반기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연말인데요? 그렇죠. 대박이네요. 짱이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시청하시기 정말 잘하신 겁니다. 특히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시면 하단에 또 우리 담당자 정보가 나가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첫 번째 선물 말씀드렸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선물도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울의 동부권의 개발의 최강자 청량리 개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이 청량리 8구요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역시나 대지는 없는 뚜껑 물건입니다. 초기 자금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건물은 6.5평이고 매매가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가 8천만 원 들어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 2억 7천만 원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3억이 안 돼요. 산타님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청량리인데 3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량리 자체가 워낙 GTX라든지 호재가 워낙 많은데요. 거기서도 지금 청량리 8구역 여기는 한 세대수가 580여 세대인데 여기서 조합원수가 20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0세대 중에 200세대밖에 안 된다고요? 어머 엄청 적네요. 뭐 정확히 말하면 200 몇 명 정도 되겠지만 네. 이제 사업성이 좋다라는 네.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물건 자체가 워낙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뭐 조합원들에 대한 물건 구하기 어려운 마당에 여기서 네? 정말 몇 안 되는 뚜껑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2억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거는 청량리 8구역뿐만 아니라 청량리 7구역 등 청량리 일대에서 이 금액대로 들을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량리 다른 재개발 지역 물건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한 4억 원대인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3억 미만의 물건 정말 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나 호재가 많은 이 청량리인데도 지금 3억 미만으로 투자하는 이 금액대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역시나 선물로 저희가 가져올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고요. 역시나 이 청량리 담당자 지금 번호가 또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문자나 전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제 세 번째
금매 특집,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준비한 선물 마지막 물건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현 1구역의 물건입니다. 이건 대지가 있네요. 대지가 9평이고요. 건물은 16평. 매매가는 5억 3천만 원입니다. 역시나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 4억 원으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투자에 접근하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산타님, 아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주세요. 네, 아현 1구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찬반 투표가 있었는데요.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반대가 단 3%밖에 안 됐습니다. 이 말인 즉슨 지금 지역 주민들도 이제 재개발 추진에 대한 열망이 아주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포인트는 가장 큰 게 마포의 마지막 재개발이다. 마지막. 할 수 있으네요. 지금 마포 같은 경우는 워낙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네.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길 건너에 서대문구 부가인뉴타운 프리미엄만 해도 지금 6억 원대 6억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현 1구역 물건 지금 여기 초기 투자금 4억으로 나오죠. 지금 이 4억이라는 것도 지금 구역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 리스크적인 부분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에 동의율 발표 나온 다음에 정말 이 일대 물건들이 정말 씨를 마를 정도로 정말 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포의 마지막 재개발이라는 것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물건도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경산타님, 어쨌든 이 신림도 그렇고 아현 1구역도 그렇고 지금 모두 매수할 적시의 타이밍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이 아현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하단에 담당자 연락처가 나가니까요. 재개발 투자는 역시나 이 반박자 빨리 움직여서 남들보다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매수하시는 게 포인트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물건 준비해봤습니다. 아쉽지만 2018년도 방송은 이번 크리스마스 특집을 마지막으로 하고요. 2019년도 새해에는 보다 좋은 물건, 알찬 내용, 그리고 좋은 정보들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건을 계속 보시려면 이 왼쪽에 좋아요와 오른쪽에 구독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항상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투미 부동산 놀러오세요! 사랑해요! 부자 되세요!